머니투데이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입니다. 미 혁신 요람 시애틀 6월 4일은 한국 중소기업을 한국 중소기업의 날로 지정한 이유라는 우리나라에 관한 기사네요. 중진공 주 시애틀 총영사관 2024년도 그린테크 비즈니스 컨퍼런스 개최라는 기사인데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4일 현지 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강석진 이사장 브루스 헤럴 시애틀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브루스 헤럴 시애틀 시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시애틀 경제사절단이 방한했을 때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지원 대책 성과 제고를 위한 것이다. 양측은 앞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규제, 마케팅 연구 개발 등 정보 제공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양국 간 현지 진출 지원, 세미나 및 컨퍼런스 공동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애틀시는 업무 협약 체결인 6월 4일 한국 중소기업의 날로 지정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중진공은 같은 날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2024년도 그린테크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북서부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AP 그린 수소, ACS 인공지능 열관리, 세이브 더 팜스 유기성 폐기물, 빈센 친환경 선박, CTNS 배터리팩, 오조세파 해양오염 방지에 등 12개사가 참여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시애틀시와 협약 등에 대해서 이번 협약은 우리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혁신기술 허브인 시애틀에 진출하는 데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도움이 컸던 만큼 제외공간을 통한 각국 정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화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기업들은 아직 진출하지 않는 불모지를 찾아서 개발하고 개척하고 협약하는 작업을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이나 기술 등을 해외로 수출되어 많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국내 소비도 많지만 국내로만 의존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죠. 참 우리가 많은 수입을 한 반면에 또 우리 것도 많이 수출해서 밸런스도 맞추고 우리 것은 남에게 팔고 또 남은 나라의 좋은 우리가 또 비싸게 맥히는 그런 좋은 것은 또 남은 나라에서 들여오고 이런 것들이 균형을 맞춰야지 적자를 잃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내 소비도 많지만 세계 여러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그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인데요. 미 혁신 요람 시애틀 6월 4일 한국 중소기업의 날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